오늘은 뭔가 오, 처음부터 오, 급했나 봐요. 네, 또 오. 오늘 뭔가 좀 긴박하게 시작부터 네, 수술실에서 시작을 하는데 코에서 입에서 이렇게 점점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왼쪽에 그리고 폐 쪽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폐거든요. 전에 두 번 수술했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폐 이쪽에 전이가 됐는데 이쪽에 있는 걸 떼내게 되면 요거 오늘은 진짜 다른 편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골댕이다. 엄청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근데 굉장히 순해요. 아이고. 네. 어 근데 아까 얼핏 보니까 턱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을이 엄마 이민희고요. 저는 가을이 할머니 백기숙입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굉장히 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가족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네, 엄청 받고 있는 네, 느낌을 확 받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가자. 이씨야, 윤희가 한번 던져줘봐. 윤희가, 가을이, 가을이. 어? 가을이하고 동명인 아이가 있었어요. 세인트 버나드. 그 아이도 잘 키우다가 아프게 돼서 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아파서 그렇게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떠난 먼저 간 애가 이름이 가을인데 그 애 생각이 나서 그리고 계절이 딱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또 인연이 돼서 예,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된 가을인 거잖아요. 아까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과도 친구 그 이상? 가족? 네네. 착하고 이쁜데 네, 가을이가 아픈 데가 있어요? 아, 네.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아픈 것 때문에 거의 한 2년이 넘게 계속 좀 안 좋아요. 아까 제가 본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아까 턱 쪽에 조금 뭐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가을이네 집이죠?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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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가 가을이구나. 네, 응? 얘가 가을이에요. 아유, 이쁘게 생겼네. 응? 대가족이시네요. 아, 네, 저희 아이들도 많고.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네. 아, 가을이가 지금 몇 살이죠? 가을이는 7살이에요. 7살이요? 네. 아, 그렇구나. 가을이는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아, 턱 아래쪽에 혹이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처음에 조그맣게 났다가 점점 커져서. 아, 이거구나. 네네. 아. 수술을 했었는데 네, 계속 재발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이 커졌어요. 아, 크네요. 네. 작은 거로 시작을 해서 네, 작년에 조그맣을 때 한 번 수술하고 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수술 더 했었거든요. 아, 그럼 1년에 한 번씩 네네, 간 거고 네, 작년에 마지막으로 수술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한 1년 좀 더 지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 생긴 건가요? 네. 그랬구나. 마지막 수술했을 때 네, 다시 재발하면 암일 확률이 높다고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턱 쪽에 혹이 난 건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턱에 혹이 나는 원인이 뭔가요, 원장님?
이제 그것도 종양이겠죠? 문자 한 번만 낼게요, 지훈 씨. 네. 예. 종양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훈 씨만요? 양성 종양하고 그 반대된 종양이 있거든요. 양성 종양의 반대는 뭘까요? 아,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양. 네, 양성의 반대 바로 음성 종양이겠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종양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양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으로 나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종양이 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악성 종양인 거고 오히려 네. 양성이 예, 종양 쪽에서는 좋은 거죠. 오히려. 양성은 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예 혼자.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악성은 여기서 생겼는데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퍼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구강에 나서 또 생기고 해서 사실은 다른 데가 전이 됐는지 유무가 제일 걱정인 상태였죠. 알아봐야 되네요. 네, 왜냐하면 전에도 두 번이나 수술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고 지금은 더 큰 상태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제가 간 상태였죠. 그걸 두 번이나 이제 혹을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1년에 한 번씩 혹이 이제 다시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종양이라는 거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감자 밭에서 감자를 뽑잖아요. 네네. 그럼 감자가 밑에 있는데 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막 뿌리 막 달리는 것처럼요? 그렇죠. 감자를 우리 캔다고 캤는데 감자가 땅속에 묻어있으면 다음에 따뜻해지면 그 감자 씨앗이 또 나잖아요.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양도 한 세포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거기를 떼어내도 그 주위가 그 씨앗이 우리가 이제 씨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종양이 또 생기는 거죠. 보시면 빨갛죠. 네, 저게 염증이에요? 그렇죠. 종양이 생기면서 염증을 동반한 거죠. 지금 보면 턱 주위에 종양이 좀 한 3cm 이상 되게 생겼고 겉에는 또 그 자극돼서 혈액도 좀 출혈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악성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종양을 항상 접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폐로 전이가 됐는지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이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있는 부위는 뼈 바로 턱관절이 있는데 바로 밑에잖아요. 그래서 이런 뼈 쪽으로는 혹시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죠. 저희도 한 마음으로 제발 전이가 안 되기만을 그러니까요. 바랄 수밖에 네. 없네요. 좀 뛰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숨가빠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숨차하는 거? 조금 그래요. 숨차하나 아니면 더위를 타는 건가 하고 네. 그렇게 항상 그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씩씩거리나. 집안에 못 들여놓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혹시 이렇게 막 숨가빠하는 게 더워서 그런가 해서 그래서 더 밖으로 내놨었거든요. 지금도 찬바닥을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견이니까 좀 열에 민감하겠죠. 털도 길고 하니까. 네. 우선 자세한 거는 CT를 찍을 거거든요. 조직 검사하고 해서 네. 폐 전이 유무 확인하고 네. 혹시 종양이 피부에만 있는지 아니면 뼈 이 안에 뼈까지 전이가 됐는지 그런 유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네. 수술해서 제거를 할지 네.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게 나을지 네. 그거는 이제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